자, 그러면 이제 2부. 역대급 이슈가 된2021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각 지역구별, 그각 선거구별로 지금 누가 나왔나, 누가 나왔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예비 후보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못해요. 너무 많아요. 서울만 해도 지금 한열몇 명이 지금 다 예비 후보여가지고, 아직 서울도 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도 일단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면, 자, 파트 2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대급 이슈가 된 이유는요, 이번에 실시 대상 선거구의 지역 인구만 합해도 대한민국 인구 중에 4분의 1이에요. 서울하고 부산 인구만 합해도 4분의 1이야. 왜냐면 서울 970만인가 그러고 그 부산도 한300 몇십만 되니까 합해서 1200만이 넘어. 합해서 거의 1300만이에요, 인구가. 서울하고 부산만 합해도. 자. 그래서 2021년 4월 7일에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출직의 공직 중에서 권리 등의 실시 사회가 확정된 곳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의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전반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를 할 거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선거법이 그 최종 개정된 안에 의하면요, 국회의원 이런 자리 보궐선거는 4월에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1년에 한 번만 해요, 보궐은. 그리고 이제 보통 지방선거가 겹친 해 국회의원 재보궐은 7월에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다른 재보궐이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게 겹쳐 있으면요, 보통은 그때 붙여서 할 거예요. 이제 내년에 대선이 3월이고 지선이 6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후반기 재보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원은 안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원래 후반기는 10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6월까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공석으로 냅둬요. 자, 그래서 재보궐 실시를 하는 선거구를 확정하는 기준은 3월 8일까지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따가 어느 지역이 선거를 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지 얘기는 할 건데 그 이후 선거구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 원래 선거날 기준으로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 제일 연령 제한은 다음날까지 생일이 해당이 돼요. 왜냐면 개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표가 다음날 새벽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거권을 다음날 생일인 사람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이제 뭐냐,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수 있죠?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3년 4월 8일생까지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주소를 안 옮겨놓잖아요. 뭐 자취한 사람들은 주소 옮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기숙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소를 안 옮겨놓기 때문에 본 투표하는 날에 맞춰서 투표를 하려면 고향에 갔다 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도입이 됐죠. 사전 투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전 투표하면 될것 같아.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네, 뭐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은 날짜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6일부터는요, 선거일 기준 60일 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그리고 그 2021년 3월 8일까지 입후보 제안을 받는 각종 공직들은 사퇴해야 돼요.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건 모순이 있어요. 그 장관이 현직 상태로 선거에 출마를 할수 없어요.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총리나 장관의 지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그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이 지명될 경우 유지해도 돼요. 선출직이 총리나 장관을 하게 될 경우는 유지해도 돼, 법적으로. 다만 두개다 하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들 사퇴를 해요. 자, 그리고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3월 18일과 3월 19일이고, 선거 기간이 3월 25일부터, 이때부터 유세를 할수 있고요. 사전 투표는 4월 2일과 3일, 06시부터 18시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본 투표. 재보궐선거는 투표가 20시까지인 거 알죠? 그래서 2021년 4월 7일, 06시부터 20시까지. 평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퇴근 후에 투표할 수 있게 20시까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투표하러 나갔다 올 수도 있고요. 어차피 직장인들을 위해서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줘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4월 7일 수요일에 하게 된다. 자, 참고로 식목일 공휴일 아니죠? 자,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최소 1,300만 명의 인구가 걸려 있어요. 이번 선거에. 유권자가 아니에요. 인구가 1,300만이에요. 대한민국의 제1도시와 제2도시가 전체가 재보궐선거구가 돼버렸어. 서울특별시장은 자살했고, 부산광역시장은 사퇴했죠. 이두 지역의 인구만 합해도 1,300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참고로 광역자치단체 인구 순위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1,300만이 넘어요.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아.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이 1,000만에서 내려왔죠. 최근에 내려와서 서울이 980만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위에 부산. 근데 서울은 솔직히 조금 더 내려가야 돼. 너무 많아. 경기도가 지금 너무 많아졌죠, 또. 그리고요, 3위가 부산. 역시 부산이에요. 그 부산은 340만 이상, 그 3위인 거 인정해.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그래. 도는 면적이 좀더 넓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경상남도 인구 340만. 그리고요, 놀랍게 나는 인천이 그렇게까지 인구가 많을 거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경기도가 많으니까. 인천이 놀랍게 300만 조금 안 돼요. 300만이 조금 안 돼. 290 몇만이에요. 인천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배경은 그 사실상의 생활권이 서울하고 묶여있기 때문이죠. 경기도처럼. 서울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인천이 인구가 또 많아요. 근데 다행히 인천은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에요. 인천은 이제 그 인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 알죠? 그 인천은요, 강화도도 인천이고요. 서해 5도도 인천이야. 서해 5도는 원래 그 저기 황해도에 소속돼 있는 지역이 서해 5도였는데, 이제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이
이 이제 영토로 대한민국의 그 휴전선 이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해 5도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다가 옹진군을 원래 황해도에 옹진군이 있어요. 근데 서해 5도 중에 좀 가까운 육지가 옹진군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청은 인천 중구에인가 있을 거야. 육지에 있어요. 아마 근데 이 서해 5도는요, 아마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인천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되면 아마 인천에서 빠질 거야, 여기는. 근데 사실 이 인천의 인구가 많은 거는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넓은데 바다까지 다 포함해서 면적이 넓은 거고, 인천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단은 청라가 요즘에 급격히 많아요. 청라가 급격히 많고 그 부평구, 계양구 이런 쪽이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쪽에 인구가 많아. 그리고 이제 연수구는 좀 인구가 많은 이유가 서울에서 좀 먼데도 송도 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연수구에. 그래서 조금 많은 편이고 그 인천 서구가 청라 때문에 인구가 많아요. 청라하고 저기 인천 검단신도시인가 뭐 어쨌든 거기가 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종도의 공항신도시도 좀 인구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인천이 5위더라. 그 경상북도는 인구가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요. 그 경상북도는 남쪽 지역이 대구 생활권이라서 특히 김천은 조금 먼데 그 구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한 이런 지역까지는 대구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주랑 포항이 그쪽이 생활권이 묶여 있기 때문에 포항 쪽이 인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원래 인구 밀도 그 상당히 높죠. 대프리카. 그리고 8위. 충청남도가 의외로 인구가 좀 많은 게 충청남도의 이 210만의 인구는요. 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천안하고 아산이에요. 천안, 아산. 천안, 아산이 좀 인구가 많아서 천안, 아산 아니면 뭐 논산, 계룡 뭐그 정도. 계룡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군사도시고 그리고 천안, 아산은 교통권이 서울로 묶여 있죠. 교통권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 아산은 인구가 많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사실 180만대예요 둘 다. 그리고 강원도가 대전보다 인구가 많아. 의외로. 참고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낮아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강원도가 그 150만 조금 넘고 그리고 울산은 100만 조금 넘어가요. 아 그리고 그 여기 16위, 17위라고 해놨는데, 그, 잠깐만, 이건 좀 바꿀게요. 여기는 번외로. 제주랑, 아,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하고 세종은 내가 번외로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 그리고 여기, 그 이순이가 맞는 게 내가 0을 더 붙여놨어요. 이순이가 맞아요. 이대로 맞고. 그래서 제주가 67만대고 세종이 33만대예요. 이 정도 인구더라. 자, 근데 문제는요. 경상남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21년 3월 8일까지 당선 무효형이 판결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수 2, 3, 4위 광역자치단체장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어.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이겼죠. 그래서 2004년에는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가 한꺼번에 열린 적이 있기는 해요. 다만 올해 3월 8일까지 이 대법원 선고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서울, 부산, 경남이 진짜 이게 민감한 게 어느 한쪽 정당의 완전한 텃밭 지역이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이 지역들은 인천도. 근데 인천은요, 인천은 여기는 서해오도 지역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천은 약간 보수 정당 쪽 세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어쨌든 완전한 텃밭 지역이 아니고 인구수 2, 3, 4위의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이 대선인데 사실상 대선 모의고사나 마찬가지인 선거잖아. 자, 그런데 더민주는요, 그 다음 대통령까지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최소 그큰 데는 잡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을 완전 폭망했기 때문에 당 분위기에 반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은요, 그전 당대표였던 김종철 씨가 장혜원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 재보궐선 때 정의당은 사실상 없는 게임이, 없는 패예요.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현재까지 여론조사 1위더라. 근데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에 당선이 될 경우는 그 내년 3월에 출마를 해야, 내년 3월 선거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한 내년 연초에 또한 시장 반년만 하고 물러나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또 궐리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1년만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일단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야. 어쨌든 그 각오를 하고 가는 거겠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그 김진애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경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 이제 우상호 씨랑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 하고 이미 공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상임 대표인 신지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이미 출마하기로 당에서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민생당은요, 그 제21대 총선에서 의석이 빵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동희 씨가 그 서울특별시장을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국가혁명당에서 당대표를 하고 있는 허경영 씨가 시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허경영 씨는 이제 사실 그 2017년 대선 때그 피선거권 상실 그 제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 10년이 안 끝나가지고 못 나왔거든. 어쨌든 참 이러다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이게 정 찍고 싶은 사람 없으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아시죠? 참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어쨌든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맥시멈 3선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했죠. 근데 박원순 전 시장도 원래 재보선으로 했었어요. 2011년에 재보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재보선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1선으로 경력을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3선 연임 제한에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연임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좀 출마에 대한 메리트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해. 솔직히 1년만 하고 끝날 거? 그럴 거면 차라리 근데 3번 만에 최대한 3번을 채우고 싶겠죠. 대부분은. 어쨌든 그 연임 제한이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없어요. 구성까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성까지 했죠. 근데 요즘은 보통 5선, 6선쯤 가면 많이 하더라. 세대교체가 빨라요, 국회의원도 요즘. 자, 그래서 2021년 재보궐선거는요, 이제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를 공개를 할게요. 자,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요, 서울하고 부산이 확정이 됐어요. 이제 서울은 전 시장이 자살을 하게 되면서 궐이 상태가 됐고,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전 시장이 사퇴했죠. 그리고 울산 남구청장,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갈게요. 울산 남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됐더라. 그 경상남도 의령군수, 의령군수도 당선 무효예요. 그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의 고장이죠. 자, 그럼 광역의원. 광역의원이 그 궐의 자리가 8자리가 돼요. 강북구 제1선거구. 제1선거구로 하는 이유는 그 광역의원, 광역의원, 서울시의 의원인데 한 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한 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데, 강북구 제1선거구 당선 무효, 구리시 제1선거구, 이제 경기도 의원이죠? 경기도 의원이, 네, 사망으로 거리가 생겼고, 그리고 충북 보은군 제1선거구, 역시도 충청북도 의원이 사퇴를 했어. 그리고 순천 제1선거구, 김기태 의원이 사망을 했네요. 그리고 고흥군 제2선거구도 사망.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나? 그리고 의령군 선거구. 여기 의령군은요, 의령군수도 사퇴했는데, 의령군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의령군은 선거구가 한 개예요. 의원 한 명이 사퇴했어요. 경상남도 고성군 1선거구 당선 무효예요. 경상남도 함양군 선거구, 네, 사망으로 인해서 궐이가 생겼어요. 자, 그럼 기초의원. 기초의원은요, 구에서 선거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요. 거의 동단위로 나뉘어요.
그냥 몇 동네씩 묶어서 뽑아요. 묶어서 근데 내가 알기로 아마 1등만 뽑는 게 아닐 거야. 어쨌든 그 영등포파 당선 무효고요. 송파구라 사망, 울산 울주군 나 사망, 파주가 피선거권 상실, 그리고 예상군 라 당선 무효, 김제시다 사퇴, 보선군 다 선거권 피선거권 상실, 하만군 다 당선 무효.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럴 수는 있어.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들만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서울특별시장 자리에 시의회 의원이었던 권수정 의원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월 3일 김종철 전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장혜영 의원이 아마 나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리고 참 허경영 씨, 허경영 씨도 그거 한다고, 이번에 나와서 또 어떤 이슈를 일으킬 건지. 그래서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지방선거를 나온 적이 있대요. 근데 이때 은평구 가련 1동 기초의원으로 나왔다가 낙선을 했었대. 그 다음에 은평구 광역의원에 다시 나왔다가 또 낙선.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때 유명해졌죠. 공화당에 나와가지고. 뭐냐. 어쨌든, 이때, 7명 중 꼴등했고요.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포기했어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 역시 낙선. 제17대 대선. 이때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자 대결이었는데, 아니, 15대 대선 때는. 그래서 꼴등했는데, 17대 대선 때는요, 워낙에 이명박 씨가 사실상 1등이 확정된 분위기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시냐, 되게 이슈를 뭔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청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혐의로 결국 기소가 됐고,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피선거권 10년 박탈. 그래서 제18대 총선 은평구을 나오려고 했다가 이때 구속돼서 못 나왔고, 제18대 대선 피선거권 박탈로 못 나왔고, 제19대 대선 피선거권 제한으로 못 나왔죠. 어쨌든 그래서 제21대 총선에 비례대표 나왔는데, 허경영 씨가 비례대표 2번으로 나온 사연이 있어요. 원래 허경영 씨 정도의 당이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2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총선에 여성 할당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이 나와야 돼요. 그랬는데, 못 들어갔죠. 그리고 2021년 재보선, 일단은 출마를 했고, 제20대 대선에 또 일단은 나올 거라고 암시는 하더라. 근데 허경영 씨가 그때까지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제20대 대선까지 못 나가면요, 다음 대선은 80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좀 뭔가 예능적인 이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철구님하고 지혜님 방송에 허경영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지. 참고로 나그 방송 영상 본적 없어요. 어쨌든 내가 허경영 씨에 대해서 언급을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예비 후보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검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후보들이 많이 걸러졌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믿고 찍을 후보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슈거리나 끌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언급을 할 뿐이에요. 어차피 안될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요, 국민들이 각종 선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허경영 씨는 안 나오나?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이번에 나온다고 했으니 일단은 당선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뭐 득표율이 몇 퍼센트나 될지 한번 지켜는 볼 거예요.